이리 와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현 씨. 네. 보여드릴게요. 뭐야? 아, 그거 땡기는 거야? 와, 와! 와! 아니, 이렇게 열고 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제가 와, 보여드립니다. 이거 뭐야? 동현 씨, 이거 또 밀어주세요, 한번. 와, 아니, 이거 뭐야? 한번 밀어보세요. 아니, 나는 항상 궁금한 게, 네.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가면, 네. 아니, 여기 안에 좀 보이게 해놨을 때 그렇죠. 좋았을 텐데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제니쇼에서 한번 시작을 합니다. 뭐야? 아니, 밀어보세요, 빨리. 아니, 이거 왜 안 돼? 아니, 맨날 헬스 하잖아. 아, 빨리 밀어봐요, 빨리. 힘줘서 봐. 어허이! 이거 막힌 거지? 이거 뭐 헬스 헛은 헛하네, 헛해. 이거 막힌 거지? 아, 방금 나 한 손으로 한 거 못 봤어. 이거 봐봐, 지금.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한 손으로 쭉쭉쭉. 너 이거 해봐. 운동 헛했네. 너 이거 해봐. 뭘 이거 해봐. 해봐요. 이거 되면은 내가 인정한다. 어! 야, 이렇게 하잖아! 이거 왜 돼? 뭐야! 운동을 뭐 헛될 거야. 야, 이거 왜 돼? 뭐야? 야, 이거! 너 운동 안 하지? 너 어디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왜 돼? 너무. 어, 되네! 자, 여러분! 오늘의! 아, 어. 되는구나! 어. 오늘의 날씨입니다! 자, 이렇게! 밖에는 지금 약간 흐린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아니, 진짜 나는 내 그 꿈이 이렇게 테라스 있는 집에서 이렇게 네.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여기서 살아요. 아, 네 살아. 꿈을 이뤄드립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네. 여기서 와. 우리 감독님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시죠? 감독님들 알죠, 알죠. 여기 못 나가시는 거. 알죠. 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보세요. 아, 오늘은. 딱 비가 딱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비 오는 날도 한번 탁 열죠. 아,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테라스 뷰로 오늘 함께 합니다. 와, 이게 있는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이거는 네이버 나우에 또 제니쇼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와, 1년을 넘게 여기 있었지만 이게 있는지 진짜 아예 상상을 못했네. 어? 저기 TV 나오네. 야, 제니쇼가 그러니까 야. 사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엄청 많은데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는 거. 자,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면 저기 전광판을 이제 띄워드립니다. 저길로 연동 안, 블루투스 안 되나 저길로? 여기서 블루투스 해가지고 저기로 틀고 싶다. 어. 자, 이제 카메라 줌 들어갑니다. 어, 데스노트다. 나 저거 보고 왔는데. 자, 카메라 줌. 어. 안 됨. 예. 네. 안 보여, 임. 아, 야, 카메라엔 안 나오네. 저기 전광판이 있는데, 각도상으로 카메라. 아, 각도상이 안 되는구나. 네. 아, 자,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시원하게.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이 신사동 뷰.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근데 이게 매일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조명도 있고, 이게, 그 때문에. 아, 그냥 막 열 수가 없는 거구나. 네, 그렇대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스페셜한 날에. 그리고 우리 또 캠핑하거나 약간 뭐 그런 날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너무 좋다. 아니, 내가 그 지금 일기예보를 네. 좀 한번 봐볼게요. 비가 혹시 네, 몇 시에 오는지. 네. 자, 일단은 일기예보 보는 동안 그러면 저희는 일단 우리 별님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빛 내려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아, 테라스로 별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좀 뭐 비구름이 좀 오는데.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야, 너무 좋다. 그치? 맞아, 아까 딱 들어와서 이거 다 보고 맨날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맨날은 안 된다. 진짜 너무 좋다. 뭐 비 올 때 아니면 겨울 되면 이제 막 눈 올 때 아... 와, 너무 좋지 않을까 진짜? 이거 막 눈 쌓여 있으면 저 밖에 나가서 막 눈사람 만들고 한 시간 동안 그냥 한 시간 동안 눈사람 만드는 아니 이렇게 콘텐츠. 진짜 있으면 와, 이런 근데 네. 네. 용인 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높진 않아서 뭐 저 정도 막 보이진 않는데 네.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죠. 탁 트인 느낌. 예. 네. 아, 어쨌든 오늘 뭐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시작을 네. 합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니 앞으로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사연을 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 오빠들이 오빠들이 거 한번 오빠들 잡숴. 이거 한번 잡숴봐. 아 거참 진짜. 아니 띄어쓰기를 해줘. 아, 진짜 띄어쓰기 안 해도 그냥 대충 읽는 거죠 뭐. 네. 오빠들 요즘 너무 덥죠. 요즘처럼 무더위에 땅끝까지 떨어진 입맛을 한 번에 끌어올릴 레시피가 있어 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사연 올립니다. 이름하여 한입만 냉라면 레시피인데요. 뭐야? 먼저 라면은 면 얇은 걸로 선택을 하시고 면을 삶을 동안 소스는 물에 약간의 스프 녹이고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한 스푼 넣어서 또 모두 녹이세요. 찬물에 면 헹군 뒤 소스 넣고 찬물 적당히와 얼음 서너 개 넣고 후루룩 먹으면 끝. 어? 이게 그거 아니에요? 비빔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빔면 같은 느낌인데 대신 국물이 있는 거죠. 아, 국물이 있는 거야? 네. 와. 국물이 있는 그러면 냉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느낌. 근데 비빔냉면을 그 소스로 한 거 이렇게 그렇죠. 비빔냉국수 뭐 그런 느낌? 네. 예.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레시피가 있었네. 사실 저는 사실 라면은 뭐 뜨겁게 후 불어 먹어야 막 제맛이라는 약간 그런 판데. 네. 아, 일단은 아, 이거 어떨까요? 궁금해요. 요 레시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해 씨요. 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요 냉라면 레시피가 여름마다 네. 일단 유행을 하는 레시피라고 하고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너무 몰랐네, 우리는. 네. 네, 이게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불도 오래 안 써도 되고 해서 이제 여름에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좀 맛을 보고 싶은데 야, 한번 그러면 한번 털어보죠.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입만 냉라면. 자, 우리 구시 작가님 냉라면 저는 우리 구시가 한번 들어와 주세요. 야, 우리 구시 작가님이 아. 직접 또 이렇게 와, 오, 오 야, 오, 아, 직접 아, 만들어 오신 거구나. 우와, 대박. 너무 좋다. 야, 방금 이거 봤어? 구시 작가님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알아. 여기 전환근이. 와. 장난 아니야. 우와, 아니 되게 뭐 요리 같다. 어디 막 식당에서 파는 요리. 아니야, 여기 PC방 같아. 진짜. 게임이나 좀 하자, 게임이나. 와. 야, 아, 김밥까지 또. 네, 김밥은 제가 협찬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야, 그리고 제가 한번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네. 맛 평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진짜. 그럼 여기에 그게 아까 레시피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그 레시피대로 하신 거예요? 응. 와, 침이 고이는 건 뭐지? 향 문다. 어? 야, 약간 참기름 향까지 고소하게 올라오니까 잠깐만, 국물을, 진짜 무슨 요리 같아.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응? 맛있는데? 방금 그랬잖아. 아, 살짝 시큼해서. 아, 그래? 저도 한번 국물을 그러면. 어? 아, 이게 되게 묘하다. 아니, 냉면 같아. 아니 그리고 약간 그 참기름까지 있으니까 고소함도 있고 약간 이게 야 이거 잠깐 이거 라면이 보니까 먹어볼게요. 육개장면 같 아 이거 왕뚜껑면 같은데 아 육 이게 육개장인데 이런 거 들어간 거 왕뚜껑인가? 아 우리 둘이 면이 또 다르대. 아 보니까 국물 색깔도 다르네. 이게 육개장이네. 육개장면이야 이게? 이거 왕뚜껑이고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 얼큰한 면에 그 스프 이런 맛이 안 배요? 좀 안 배는 느낌이 좀 있긴 해. 약간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 약간 진짜
국물에 그게 배어있진 않은데 좀 새롭네. 약간 그 고소함도 면에 전체적으로 코팅이 돼있고 참기름으로 코팅이 돼있으니까 맞아요. 호로록하면서 그 올라오는 향이나 그런 게 너무 난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맛있긴 해. 어, 지금 그리고 여기 PC방에 지금 떡볶이도 있대요. 메뉴가 원하면 넣어주신다는데 어떻게 한번 맛볼래요? 서울 3대 떡볶이 맛집에서 공수해 왔다고. 어, 공수해 왔어요? 그럼 안 먹을게요.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다음은 어? 떡볶이도 한번. 어, 무전이 있나봐. 얘기하면 그냥 바로 문이 열려. 뭐 어떻게 된 거야? 문이 열린다니까 그냥. 무슨 시스템이야 도대체? 네? 아 이게 아 이거 그거네. 뭐야? 신토불이 그 아차산.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거. 아 그럼 또 못 먹어. 먹어봐. 아니. 느낌만 봐봐요. 속이 안 좋아요. 난. 제가 딱 하나 먹어볼게요. 전 여기 좋아하거든요. 또 여름엔 또 이렇게 매운 거. 네. 제가 또 관리 중이니까 하나만 먹을게요. 네. 많이 매워요? 저는 근데 진짜 많이 안 매워. 에이, 진짜로. 정말로. 제가. 하나만 먹습니다. 아, 하나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 나 진짜 너무 매우면 나 이거 안 해 오늘. 달아. 진짜 알아서 해요. 진짜 달아. 진짜로 알아서 어, 해. 달아. 근데 진짜 옛날 신토불이보다 조금 약간 안 매워졌어. 제가 옛날에 자주 즐겨 먹던 그거. 괜찮네요. 그치? 매우면. 네. 아니 안 매워졌어. 약간 옛날에 더 매웠거든요. 달지 않아? 달아졌지. 전 안 먹어봤어요. 어?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아니야, 나 지금 나 안 먹었다는 줄 알았네. 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속인 줄 알았어. 어, 좀 맵네.